오케이, 지우을 당하고요. 전혀 의미 생략시다. 알겠습니다. Festival, 말 맞죠? Festival. Fine. Find. Find. 하다시고요. Shop. Shop, store. 오케이. Shop. Cute. Cute. Everything. Everything. Special. Special. Found. 자, 조심해야 될거 하나 알려드리면요. 왜안 돼? 갑자기 왔다 가다 시키면 되냐? 텐텐텐텐텐텐텐텐텐 어디갔어? 빨리 왜안 열려? 아, 여기 있구나. 자, 이 find하고 found하고 뭔가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요. 자, find는 찾다라는 하다시고 안에 지금 이 find의 모습일 땐 do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과거에 찾았었다 라는 뜻을 만들고 싶으면 이 속에 did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모습이 found가 돼요. 됐습니까? 이 found가 찾았었다라는 뜻이 있는데, 근데 이 똑같이 생긴 게 found라는 do가 들어있는 형태로 설립했다라는 뜻이 되고, 얘는 이 속에 did가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founded가 돼요. founded. 그러면 found는 find의 과거일 수도 있고 설립하다라는 하다시 자체의 원래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글 속에서 found가 나오면 찾았었다라는 뜻인지 설립하다라는 뜻일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카드 만나볼까요? While. While. 자, 엄마야, 이거 다음 카드 하면 안 되는데. 자, while에 대해서 알려줄 것은 while 영어에서 뭐뭐 동안이란 뜻으로 우리는 3일 동안 할 때도 동안이란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지난 여름 동안 이란 얘기를 할 때도 동안이라는 똑같이 디귿의 오에 이응의 아에 니은을 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니가 자는 동안 할 때도 동안이라는 말을 다 씁니다. 3일 동안, 지난 여름 동안, 네가 잠자는 동안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3일 동안은 for 3 days가 되고요. for 3 days. 3일 동안. 그다음에 지난 여름 동안은 during 어디서 만나본 적 있죠? during last summer.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가 잠을 자는 동안은 while you sleep. 오케이, 이게 동안이란 뜻이야, 애들이. 왜 다른 걸 써야 돼? 자, while은 뒤에 뭐가 보입니까? you sleep이 무슨 뜻이야? 너는 네가 잠자다. 오케이, 그렇죠. 누가다를 다짜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하는 동안 할 때는 while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last summer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것 어떤 것 동안, 이건 누가다가 아니야. 그냥 어떤 것이야. 어떤 것 동안 할땐 during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숫자 시간 단위 동안, 이거 3이고 숫자죠. 어떤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할 때는 for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for를 쓰는 동안인지 3일 동안, 4일 동안, 일주일 동안, for a week 이런 건지. 그러니까 동안, 우리말로는 다 동안인데 영어로는 for, during, while 다른 거 써야 되고, 여기에는 뒤에 누가 다가 올 모양이네요. 다짜 떼버리고 네가 잠자던데 while 붙이면 while you sleep 하면 네가 잠자는 동안 이렇게 됩니다. 이건 앞으로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할 거니까
8번 얘기할 거니까 그 안에 익히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벤트. 행사가 개최되다, 발생하다. Take place. 그렇죠. Take place. 이벤트, 행사는 이벤트고요. 얘는 take place입니다. Take place. Take place. 오케이. Take가 들어가는 뜻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산책하다, 산책하다, 산책하다. Take a walk. Take a walk. 그 다음에 쉬다, 쉬다. Take a break. 맞습니까? Take가 들어간 여러 가지 표현 중에 take place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라는 뜻입니다. Take가 하다시고요. 합쳐서 발생한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 Take place.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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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ir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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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rive at. Arrive at. Okay. 그래서 I arrive at 뭐 the cafe 이렇게 할까요? 오케이. 그래서 arrive는 도착하다고 at the caf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where죠. 전치사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where가 됐습니다. 무엇 카페, 어디 카페. 전치사 붙어 있을 때랑 안 붙어 있을 때랑 달라지고요. cheap. cheap. cheap의 반대말은? expensive. exciting. exciting. 어떤 식으로요? exciting. went. went. 자, 이 불규칙이랍니다. 이런 것들. 보통은 방문하다, visit. 원래 모습이고, 여기에다가 did를 넣어서 방문했었다 하면? visit.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러면 go는 가다인데, 그러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go가 그냥 went가 돼버리고, went를 분해하면, go 속에서 did가 뿅 튀어나오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flea market. flea market. leave. 자, 얘는? leave. 자, 조심해야 될 단어 중에 또 하나입니다. 얘를 leave라고 읽으면, 뭐야? leave라고 읽으면 살다야. 왜 이래? leave라고 읽으면 살다인데, 하다시로써. 근데 얘를 live라고 읽으면, live music, 이러면 생음악, 뭐 라이브 방송, 생방송. 맞습니까? 바로 보여주는, 뭐 바로 들려주는 이런 뜻이야. 라이브 뮤직은 바로 들려주는 음악이 녹음된 게 아니고, 라이브 생방송은 녹화된 걸 틀어주는 게 아니고 바로 보여주는 거죠. 이걸 라이브라고 읽었을 때는 생이란 뜻이야. 생방송, 생음악.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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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하고 비슷한데 좀 더 강력한 느낌. Listen to. Listen to. Listen to. Listen to. Listen이 하다시고요. Pr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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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pretty 조심해야 될 건 예쁜이라는 뜻일 땐 무슨 시로 쓰이는 거고 어떤 시로 쓰이는 거고 꽤 상당히라는 뜻일 때는 어찌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she is pretty pretty. 그러면 이 pretty는 예쁜인데 이 pretty는 꽤 라는 뜻으로 she is pretty pretty 하면 꽤 예쁘다 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it is pretty 하면 그건 예쁘다야. 근데 it is pretty cold 하면 뭘까? 그것은 상당히 춥다? 그렇죠. 꽤 춥다 라는 뜻이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pretty. pretty도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En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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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시고요. 오케이. 말하기 시험 잘했고요. 쓰기도 잘해주세요. 수고했습니다.